면접은 게임이다. 프로 면겜러 오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1분 자기소개에 비유적 표현 사용해도 될까요? 될것 같은데? 왜? 멋있잖아. 왜 멋있는데? 뭔가 함축적.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치성, 참신함, 공감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여러분께서 1분 자기소개에 비유적 표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요. 나쁜 예 하나, 좋은 예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예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꿀벌처럼 날아와 땡땡 의료원에 꽃을 피우러 온 오크입니다. 꽃이라고 했어. 꽃이라고 했다고? 꽃을 피우러, 꽃을. 여러분, 이 비유적 표현 마음에 드시나요? 와닿으시나요? 진짜 전혀 안 와닿아. 왜안 와닿아? 꿀벌이라니. 꿀벌이 왜? 꿀빨 안 먹으러 온것 같잖아. 맞아요. 애매한 표현이에요. 꿀벌? 그날 면접장에만 꿀벌 진짜 몇 마리 왔다 갔어요. 진짜 개미도 몇 마리 왔다 갔고, 바위, 개미, 꿀벌 이런 것들 진부한 표현이에요. 공감, 참신함, 일치성. 공감이 되는 표현이긴 하나 신선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치성에는 어긋나지 않았느냐? 꽃을 피우는 꿀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이것을 지원자 자신으로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재이기도 해요. 뒤에 본론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실습을 통해 환자들을 대하면서 정말 따뜻한 눈빛, 말 한마디가 주사나 약물 치료 못지않게 큰 케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꽃을 피우러 온 꿀벌 연상이 되나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사실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은 계속 서론부터 본론까지 모호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주저리 주저리. 지금 면접관은 자기소개서 이력서 보느라 바빠요. 근데 그때 귀를 쫑긋하게 만든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없어요. 일치하지도 않았고요. 1분 자기소개서 탈락! 다음은 이제 좋은 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둑의 포석처럼 현재를 다지고 미래의 기틀을 쌓고 싶은 지원자 오크입니다. 바둑의 포석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렵네. 어려워? 포석이 뭐죠? 포석의 뜻을 준비했어. 원래 몰랐구나. 바둑에서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버려놓는. 너 몰랐지 포석의 때? 면접관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우리보다 많아요. 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 50대까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포석은 바둑을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단어여야 해요. 애가 모르는, 너가 모르는 거야. 충분히 알아. 바둑의 포석, 공감이 형성되는 단어예요. 참신합니까? 참신해요? 참신해요. 바둑의 포석 같은 표현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참신한 표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쉽게 공감이 되는 대상에다가 수치적 표현을 합쳐주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업 직무를 지원하고 싶어요. 체력과 끈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고래와 같은 지원자다. 근데 그냥 고래와 같은 지원자라고 쓰면 공감은 될지언정 참신하지 않아요. 고래는 좀 진부하다. 근데 체력과 끈기를 강조하고 싶어. 고래를 사용하고 싶어. 수치적 표현이 들어갑니다. 연간 25,000km를 항해하는 혹등고래와 같은 체력과 끈기를 보유한 지원자 오크입니다. 어때요? 와. 어때요? 확 사로잡죠? 이목을 사로잡죠? 호떤고래, 레전드. 진짜 혹등고래는 레게노야.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 면접관들이 자소서, 이력서 보다가 피식하는 거예요. 어? 이 새끼 뭐지? 어? 체력과 끈기? 혹등고래? 후속 질문이 이어진다니까요. 아, 혹등고래가 어? 집에서 키우시나요? 어떻게 알죠? 혹등고래? 혹등고래 모르시더라도 이런 참신한 표현. 고래에 혹등 추가했고 연간 25,000km 추가했어요. 그 추가했을 뿐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비유적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면접관의 이목을 이 사람 뭐지? 궁금하네? 체력과 끈기 얼마나 강한지 보여야겠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만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그 면접의 페이스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1분 자기소개 안에서도 일치성이 보여줘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바둑 대회 심판 활동을 통해 대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바둑 심판했다고 바둑의 포석이 되나요?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맞다 있어요. 면접관 분들이 아 100% 연관성은 없지만 이런 경험이 또 나와주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생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거 자체가 바둑의 포석이 하는 일이에요. 미래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현재 기틀을 다지는 건데, 바둑 심판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치성이라고 해서 단순히 1분 자기소개에만 그 비유적 표현이 일치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면접 내에서 지원자의 바이브가 비유 대상과 쭉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유 대상을 사용했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 역량을 부각시키기 위해 비유라는 장치를 썼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비유 장치만 사용하면 면접관의 내리에 강하게 박히거든요. 근데 그게 면접 내에서 그 사람과 조금 어긋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러면 진정성에서 확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막 떠오른 예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세돌의 알파고 4국 78수와 같은 차분함을 바탕으로 한 분석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건 좀 과하긴 하거든요. 과한 예시긴 하지만 차분함을 기대할 거예요. 면접관은 진짜 뇌리에 박혔어요. 알파고 대고 긴장. 근데 이분이 긴장을 해서 말을 빨리 해요. 차분함 어디 갔죠? 면접 안에서도 쭉 그 무드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은 어려운 겁니다. 1분 자기소개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안 사용하고 싶다. 좀 어려워 보이지? 그러니까 관문이 많아요. 세 가지 관문이 있는데 이걸 잘할 수 있다? 사용하세요. 비유적 표현은 MSG 같은 거예요. MSG가 과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뿌려지면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사용하시고요. 아니면은 하지 마세요. 끝.